돈에 대해서 이번에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고 여기니까 경매 이런 거, 증권, 주식 이런 거에 관심 가져도 무리 없어 보여요. 네.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21년도 신축년 용띠 운세를 좀 알아볼 거예요. 이제 신축년 용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 선생님과 함께 알아볼게요. 34세 무진생 이분들은 올해 투자. 투자 관련돼서 돈 버는 거, 뭐 주식 이런 거에 정말 신중하게 잘 고르면 돈 되는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, 그렇게 보여지고 34살 같은 경우에 이제 한참 일을 왕성하게 할 때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집안의 문제다 이런 것 때문에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고 또 앞날이나 내가 노후에 뭐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라는 걱정을 미리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용띠가 말을 잘한다 그래요. 네. 네, 그래서 직업도 선생님이나 이런 가르치는 직업이나 연구하는 거 이런 거 참 많이들 직업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그 관련된 일로 하시든 아니면 내가 취미삼아 하시는 일이든 돈에 대해서 이번에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고 보여지니까 용띠 같은 경우에는 33살 그 다음에 46살 네, 이런 분들은 특히나 투자하는데 좀 과감하게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난 보고 46살 병진생 이런 분들은 기업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뭔가 내 이름을 걸고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기회가 온다고 돈에 관련된 어떤 새로운 시작이라고 봐요 난 그리고 58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년퇴직을 앞두고 어느 정도 내가 노후에 자리를 잡은 분도 있겠지만 자리를 아직 못 잡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자리를 잡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업하는데 무리는 없어요. 무리는 없는데 다만 조심해야지 될 게 46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만약에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58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신중하게 생각을 하기는 물론 더 40대보다는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겠죠.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무리수를 두면 나중에 재기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는 것보다는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자식이나 남하고 동업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. 그러니까 내 가족 간에 동업을 해서 같이 아니면 동업을 한다기보다는 내 가족하고 같이 일을 시작을 한다는 거 그런 거는 괜찮다고 봐요. 네, 그런 거는 좀 안전성이 있어서 어쨌든 조력자가 옆에 있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게 내 운을 펼쳐나갈 수 있고 재물이나 재산이나 이런 걸 축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58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후 준비로 경매 이런 거 증권 주식 이런 거에 관심 가져도 무리 없어 보여요. 예. 나중에라도 힘 안 들이고 머리 쓰면서 내가 눈으로 보고 용띠들이 보통 이제 눈에 확실하게 보고 결정이 나야 그거에 대해서 뭔가 진행을 하는 그런 성향이 많기 때문에 가족하고 분명히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이 확실해지면 본인의 성향껏 본인의 성향껏 확실하게 결정이 됐을 때 진행을 하시면 실패는 없어 보여요. 실패가 없이 노후가 편안해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. 용띠 올해는 뭔가 계획하신 게 있으면 과감하게 추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